티타임 브리핑 외에 검찰 출입 기자의 취재 창구는 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장 검사실을 찾아가면 따로 슬쩍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검찰 출입을 해온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거랑 비슷해요. 조서 여기 있는데 전화를 받는 척하고 또 잠시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나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네. 전화를 하는데 잠시만 하고 나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다 들리죠 이제. 그래서 느낌이 딱 오게끔 이제 전화를 하고 가시죠. 그런 사례가 제법 있는 걸로 볼 때 단순 실수는 아니라고 봐요. 언론 보도를 원하는 사건의 조서를 대놓고 보여주는 차장 검사도 있다는 겁니다. 차장 검사는 차관급인 검사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1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히 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전화로 수사 정보를 흘려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저기 저 부판사님 소환 조사하셨다고요? 조사한 거 맞고요. 예. 피자입니까 창고인입니까? 그 수사 대상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건 작성을 직접 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거죠. 네. 하다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뭐 한 번 오신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왔다는 거지. 검사는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묻지 않은 내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사 혹시나 참고로 혹시 7월 31일날 소환 통보해서 8월 1일날 한 번 오셨었고 그 다음에 8월 5일날 두 번 오셨습니다. 두 번 하셨구나. 중요 인물 맞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말할 때 피자성 참고인이라고 해요. 피자성 참고인이었구나.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단독 달고 나가는 거예요. 신난다 이러고. 구모 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 한동훈 차장검사가 소환 날짜를 알려준 의도가 있었습니다. 구모 판사 소환 다음 날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로부터 어떤 피드백이 오나요? 기사가 나가거나 아니면 따로 피드백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겠죠. 자기의 그 어떤 뉘앙스를 잘 캐치하는 기자로서 그리고 되게 친해지죠 그 다음부터 찾아가고 전화하고 하면 잘 받죠. 검사가 기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가끔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김 기자 이거 좀 계속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 이런 게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아 근데 그거는 별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천천히 들여다볼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 수사받다가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일상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뭐 검찰이 너무 검찰 쪽 주장만 하는 것 같은 말을 해도 근데 만약 한 번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연락이 안 와요 약간 언론 길들이기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검찰로부터 단독 기사를 쓸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언론사는 많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40개, 단독 경쟁은 치열합니다. A가 하나 터뜨리면 다 B, C, D, E, F 언론사들이 다 몸이 닳잖아. 그날 데스크들이 하나 물먹으면 또 날라잖아요. 넌 또 왜 안 해와? 그럼 서로 경쟁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은 기자들 갖고 놀면서 경쟁을 붙이는 거야. 경쟁해야지 그래야 또 더 몸이 다르니까. 기자들 몸을 닳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보수 언론에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 또 한겨레에 흘리기도 해요. 수사 속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과 엄청 친하게 지내야죠. 예를 들면 뭐 주말도 없이 검사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등산 모임도 가야 되고.
검찰 출입 기자의 능력은 수사 정보를 주는 검사와의 친분으로 가늠된다는 것. 여보세요. 어, 기사님. 네. 고쳤는데요? 어, 고맙습니다. 근데 네. 최지영 검사가 청북 교사에 참여했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지인은 차장 검사님 누가 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봐주시는 님이. 참 사실 아시다시피 그건 또 사실인 거고 그 내용상은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닌데 문제는 그 뒤로 이어질 때 성추행 사건인데 그때 차장하고 이제 다 이제 그 보고를 했다. 근데 그게 조치가 안 됐다 기사 보시면 그래 있어요. 이름만 좀 빼주십시오. 이걸 이거 이거 신세진 님이 한 번 봤어요. 해당 기사입니다. 실제로 차장 검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밀착해서 그들과 기사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맺고 고급 정보를 받아서 단독 보도를 터뜨리고 기자로서의 명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그걸로 승승장구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하자면 결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종의 정근대적인 후원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